길 위쪽에 오두막집에서 노인은 다시금 잠이 들어 있었다.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고 소년이 곁에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.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.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책 속에서 내내 사자 꿈을 꾸죠. 왜 하필 사자일까?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. 그러니까 산티아고는 자기만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의지를 잃지 않겠다는 희망을 사자로 상징화한 것이 아닌가. 한 인간이 자기가 운명으로 받아들인 소명을 완수하는 승리를 한 다음에 또 다른 희망을 품고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은 모든 사유와 동작을 정지시킬 정도의 감동을 줍니다. 자잘한 사람들은 입방아를 찌을 겁니다. 산티아고는 실패한 거야. 그 고생을 하고도 팔 것은 하나도 못 남겼어. 산티아고는 남들이 승리라고 해줄 것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자신만의 승리를 한 것입니다. 이런 사람은 평안합니다. 이 노인과 바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과정에서 저를 가장 크게 가르쳤던 점 가운데 하나는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내내 불평 한마디가 없다는 것입니다. 가난도 불평하지 않고 내가 왜 밥을 안 챙겨왔을까도 후회하지 않고 왜 저 상어들은 나를 괴롭히나 하는 한탄도 없습니다.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자기로 완성되는 길을 가는 데 사용할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. 자기한테 있는 조건을 높고 크게 승화시키는 것이 삶이지 자기한테 있는 조건을 불평하거나 자기한테 없는 조건을 선망하는 게 삶인 것은 아닙니다.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상어와의 전투를 끝내고도 울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. 어제의 승리에 갇혀 머무르지도 않고 다음 날에는 다음 승리를 향해 집을 나설 뿐입니다.